정부는 FTA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해외 진출 확산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농수산식품의 경우에 지난해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.3%인 72억 불에 불과하고 수출액 중 FTA 활용률 또한 23.1%로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. 농식품업계에서 거대 경제권인 중화권 시장 공략을 위해 다방면에서 심기일전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. 한중 FTA로 13억 거대 내수시장의 빗장이 열리게 된 만큼 FTA를 기회의 문이자 성장의 돌파구로 삼아 농수산업이 수출 유망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농식품업체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감과 동시에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의기투합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.